최근 북한은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 영공 내로 무인기 5대를 침투시키는 등 그 도발 횟수와 수위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9.19 군사 합의 위반이자 묵과할 수 없는 영토 침범 행위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전원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또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도발 행위를 감행해온 것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분노를 촉발시키고 결국에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자초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의 책임은 모두 북한 정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에 우리는 북한 정권이 무인기를 통해 우리 영공을 무단으로 침공하는 등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첫째, 북한 정권이 무인기를 통하여 우리 영공을 침공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도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며 북한 정권은 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북한 정권의 미사일 발사 및 무인기 침공 등 연이은 무력 시위는 심각한 도발 행위로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넘어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도발 행위가 북한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무인기 침투 등 다양한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 대비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기존의 제재 조치에 추가하여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원천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동.